자, 블렌더에서 그 재질 매핑을 하고요. 거기에다 또 로고 입히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찾았었는데 단어만으로 찾았어요. 자, 일단은 블렌더 사이클리즘입니다. 자, 얘 선택해서 지우고요. 얘도 선택해서 지우겠습니다. 자, 일단 내가 하나를 불러볼게요. 임포트에서 아무거나 블렌더에서 키워드 여기 있습니다. 사이즈가 뭐 작죠? 이건 뭐할수 없죠. 자, 일단 여기서 저는 가볼게요. 안 되시는 분은 요건 원래대로 하시고요. 이제 그 비디오 카드 지원되는 분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S에서 10 곱하기 10 정도. 그건 좀 저장을 잘못한 게 잘못 지웠네요. 이게 저장, 그, 서피스가 잘못 들어가가지고, 이런 겁니다. 자, N 눌러서요, 여기서, 록, 이렇게 하면은, 아, N 다시 누르고 없어지고요. 0 눌렀을 때 이렇게, 제가 한 대로 되죠? 그래서 다시 선택해서 S를 해서 조금만 더 키워볼까요? 작아도, 그래서 이렇게 자, Shift A에서 플레인 하고요. S 전20 정도 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먼저 환경 설정이요. 요거. 눌러서 월드에서 인바이먼트 텍스처죠. 오픈 이전에 다운받았던 것 중에 다 봐야 되지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풀을 보면은 보이죠? 이렇게 생겼네요. 위쪽 계열이다 이런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빛이 혼을 비치는 스타일이에요. 임팩트이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환한 스타일이죠. 괜찮을 겁니다. 자, 재질로 넘어갈게요. 일단은 바닥 재질은 그냥 저는 벨벳 선호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얘가 문제죠. 얘는 선택한 다음에 스무스 해줘야 돼요. 스무스. 그럼 면이 이제 그렇게 되면 보이시나요? 자, 그 콜라다 파일은 뭐를 재질을 갖고 오기 때문에 X에서 재질 없애지고요. 새로운 재질을 줍니다. 자, 프린스프리드 그렇죠. 되게 제어 편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게 좀 복잡하게 할 때는 이게 사실 불편해요. 간단하게 할 때는 괜찮은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누르면은 컴포지팅이라는 게 있는데 누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UV 노드 에디터, 여기는 UV 이미지, 그다음에 여기는 3D 뷰 이렇게 나오고요. 요거 필요 없어요. 요거는 N 이렇게 N 눌러서 이렇게 하면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선택하면서 요거를 누르면 이렇게 현재 댕기닥 뜹니다. 그냥 여기서 이제 만약에 제가 컬러만 정해서 바꾸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색깔 바꿨다. 그럼 여기 재질도 색깔이 바뀌어요. 그죠? 똑같이 연동되죠? 그래서 F12를 누르면 이제 여기는 어디나 뭐 오란다 작업하겠죠.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네요. 그죠? 색깔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현재 렌더링 준비됐다. 이렇게 이해하고요. 자, ESC 누르고 F11에서 이거는 나중에 바꿀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매핑을 해야 돼서 여기 보면 이렇게 삼각형, 역삼각형 모양 이게 이제 매핑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생소하실 텐데 자, 일단 Shift-A에서 이미지 넣을 때는 텍스처에서 이미지 텍스처를 넣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적용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고 오픈해서 나무 재질을 해볼 거예요. 좀 티가 나게 하려고 나무 재질을 해서 나무 재질을 랩핑을 할 겁니다. 자, 재료에 가보면 이렇게 나무 재질 보이죠? 자, 여기 보면은 여기서 나무 재질을 부릅니다. 이렇게 들어오죠. 자, 그럼 여기에 지금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입힐 거니까 얘를 풀어줘요. 선택하시고 여기 탭 눌러서 A 그 다음에 U 눌러서 스마트 UV 프로젝트 그냥 디폴트로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전개도를 쫙 풀어서 오는데요. 사실 저도 뭐 이제 깊이는 몰라요. 이렇게 입었죠? 자, A 하면 선택이 되고요. S 하면 줄입니다. 아, 좀 줄여서 이래야 좀 재질이 나와요. G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UV맵 1입니다. 자, Shift A에서 여기 Input UV맵 하나만 있을 때는 상관없는데 여러 개 있을 때 때문에 이렇게 UV맵 1 됐죠? 자, 이 상태에서 F12를 누르면 이게 렌더링이 되겠죠? 그럼 잠깐 일부만 보면 자 나머지 적용이 됐죠 그죠 이렇게 아 나머지 적용이 됐구나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그 재질을 입힐 때 텍스처를 구하는데 근데 요 텍스처가 화질이 좀 좋아야 돼요 화질이 나쁘면은 여기가 좀 지저분해 보여서 이거는 3000 가로가 3000피스 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024 이런 거 말고 좀 사이즈 높은 거래 여기가 예쁩니다. 자, ESC 누르고 F11로 돌릴게요. 자, 그래서 요거 하면 됐는데 여기다 제가 이제 로고를 넣고 싶어요. 로고를. 자, UV1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추가를 합니다. 여기 Shift A에서 자, 텍스처 이미지 텍스처를 다시 안 드릴 거예요. 요거는 로고입니다. 로고. 그다음에 여기 마찬가지 Shift A에서 인풋에 UV맵 아직은 안 정해졌으니까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죠 여기 그죠 다른 게 나올 거예요 자그 다음에 여기도 오픈해서 제가 일단 뭐 별게 없어가지고 HP 로고 하나 HP가 있죠 HP 로고 여기서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클릭해서요 UV를 만들어야 돼요 따닥 클릭한 다음에 LOGO 로고다 이렇게 만듭니다 자, 여기서는, 여기서 S 누르고요, 0 엔터해서 조그맣게 만들고 G에서 구석으로 몰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HP 로고로 바꿉니다. 바꿔요. 자, 여기도 A 눌러서 선택을 이제 해제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로고 생겼으니까 이제 로고 됐죠? 그죠? 이거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잘못 갔죠? 이런 얘하고 얘하고 붙을 거고요. 여기가 이미 불렀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누르면 HPU 들어가 있어요. 됐죠? 자, 요거에 이제 요거를 할 때는, Shift에 믹스가 있어요. 컬러에 믹스 RGB. 그러면 됩니다. 자, 컬러는 요렇게, 알파는 요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게 이제 매핑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얘는 0 누르고요. 그 다음에 1번, 5번. 이렇게 해서, 다시요. 자, Shift를 눌러서 여기에 내 자리 잡아야죠. 내가 어디쯤에 하면 좋은가,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이제 골라야 돼요. 여기서 C 눌러서요. 이렇게. 요쯤 내가 어디다 칠하냐. 여기 보면. 자, A. ES 눌러서 A요. 여기 해야죠. 다시요. C 눌러. C가 이게 좀 고르기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위안에서 요쯤 이거는 지금 굉장히 뭐가 많죠? 요쯤에 내 로고를 넣겠다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자, 내가 지금 그림 로고 하는 모양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U 하고요, ES 누르고 U 한 다음에 자 프로젝트 프롬 뷰 여기 넘어가죠? 자 S 눌러서 얘를 키웁니다. 자 G 눌러서 이 가운데쯤에 한 이쯤 되겠다. 요게 지금 요 모양이잖아요, 그죠? 이쪽 이렇게 해서 로고 들어가게 이름 좀더 이제 로고가 커지겠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로고 지금 로고 연결됐고 됐고 됐죠? 자이 상태에서 자 F12 누를까요?
자, 일단은 여기 보면 이쪽 부분에 여기 이제 이게 투명하게 여기에 투명하게 로고만 입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요 영역 부분에다 지금 HP 로고가 들어가시면 되는데 사이즈를 정확하게 맞추는 건안 되지만 요 위치에 넣는 거 되죠. 자, 시간이 걸리죠? 여기만 이렇게 바운 보도 아 지금 보면 여기에 몇 개가 나죠? ESC 누릅니다. F11. 왜 그러냐면 여기 리피트가 아니고 클립이 돼요. 다시 해볼까요? F12. 리피트하게 되면 내가 로고를 만약에 글씨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그 글자가 패턴처럼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리피트라면 제가 자 선택을 다한번 해버리면 거기 위에다가 HP로가 쫙 패턴이 들어가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할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렌더링 뭐 퀄리티 신경 쓰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나무 느낌으로 해서, 괜찮죠? 그죠? 로고가 느낌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건 좀 멋있는 거 캐릭을 써가지고, 넣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 방법을 이해하시면 딴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면 선택이 이런 거고요. 어떤 거는 면이 분할이 커요. 그래서 고분, 보이시죠? 그래서 로고가 이렇게 예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방법만 아시면 이 방법 잘 이해하시면 이렇게 재질 입히고 그 위에다 또 추가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